안녕하세요. 카이주유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19년식 현대 그랜저를 만나보겠습니다. 연식 변경을 통해서 상품성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로 동승석에 릴렉션 시트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무중력 상태로 자세를 만들어서 상당히 편안하다고 하는데요. 직접 제가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는 기술인데, 사실 무중력 시트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존에 다른 제조사에서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보시면 하단에 새로운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초 정도를 꾹 눌러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등받이는 뒤로 내려가고 의자 부분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제가 한번 편안하게 앉아볼게요. 앉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반쯤 누운 상태가 되는데, 엉덩이 쪽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오히려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 다리가 조금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등의 그런 각도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편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달려보진 않았는데,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고 옆에 앉았을 때 주행 중이면 오히려 생각보다 편하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잠깐 정차해서 쉰다든지 조금 뭐 잠을 자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서 현대차 최초로 적용됐다는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운전석에 앉았고요. 현대차 최초로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메뉴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메뉴에서 환경 설정 그리고 차량 메뉴에 들어가면 스마트 자세 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신장, 앉은 키, 몸무게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거에 맞춰서 하면은 앉은 키는 제가 표준이고, 몸무게도 이렇게 저의 신체 사이즈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제 신체 사이즈를 입력을 하고 나면 추천 자세 이동,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트가 움직이거든요. 시트가 움직이고 스티어링 칼럼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세를 잡아보면은 꽤 괜찮습니다. 자세가 상당히 운전하기 괜찮은 자세로 나오고, 이 스티어링이 조금 멀게 느껴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을 조금 이렇게 더 당겨서 자세를 잡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랜저가 저에게 추천해준 자세로 그대로 운전을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은, 지금 추천 자세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뭐 이렇게 앞으로 등받이를 이렇게 하면은 멘트를 줍니다. 건강하지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뒤로 가라, 뒤로 가라고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추천 자세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컬럼을 제가 당겼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자세도 맞춰졌습니다. 의외로 제네시스 G80에서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현대차에서는 최초로 적용됐다고 합니다. 제네시스와는 별개의 브랜드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자세가 상당히 뭐 기존의 G80에서보다 더 스마트한 자세를 사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 스마트 열선 통풍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자동 쾌적 제어를 지금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체크를 했을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의 열선, 그리고 그 다음에 운전석 열선 기능, 통풍 기능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이 안쪽이 실내가 상당히 괜찮은 적절한 온도다 보니까 움직이진 않아요. 통풍 시트가 작동하지도 않는데, 뭐 외기에서 바깥에서 춥거나 더울 때 이 기능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음성 기반 그런 인공지능 기능을 더 강화했다고 하는데, 시연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 좌측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네, 말씀하세요. 음성 인식이 가능합니다. 제가 장소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양재역. 잘못 들었습니다.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양재역. 잘못 들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조금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이 쉬워집니다. 양재역. 잘못 들었습니다.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강남역. 15개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사실
인식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예, 발음을 정확하게 목소리를 엄청 크게 했는데도 조금 떨어지고, 굳이 비교를 좀 해드리면은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이런 음성 인식 기능들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데 그 인식 기능보다 현재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이 기능은 조금 아직은 좀 선진화가 덜 돼 있다, 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다,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나중에 추후에 업데이트나 이런 개선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질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예, 저와 함께 2019년식으로 연식 변경을 거친 현대 그랜저 만나보셨습니다. 외관의 변화는 없고 실내에서 좀 더 옵션들을 강화하면서 상품성을 조금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주행 부분은 사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 조만간 시승을 통해서 주행 부분과 또 반자율 주행 기능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